지금부터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 및 서비스 소개가 있은 후 평택시청 정장선 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동방 대표이사 박창기 사장님의 인사입니다. 그동안 성원하여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고객사분들에게 강터미널의 우수성과 편리성을 설명드림으로써 대중국교역의 중추적인 항만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물류기지로의 도약을 위해 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경기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 함께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항상 어디 나가면 평택항을 선전하고 그리고 평택항이 더 발전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이런 자리가 저는 매달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1998년 12월에 이 평택항을 모르고 지나가던 저 같은 젊은 청년들 또는 젊은 선사의 사람들이 평택항을 알게 되고 이 항에 작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평택항이 알려져서 지금 고려해 오니 내일 촛배를 넣듯이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포트세일즈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평택시청 정장선 시장님께서 축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오늘 오래간만에 이제 평택항에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무척 오래간만에 와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발생과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내일 또 동남아 신규 항로가 새로 개설돼서 촛배가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오늘 들어오기로 했는데 좀 늦어서 내일 들어온다고 했는데 신규 항로가 이렇게 개설되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포트세일즈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평택상공회의소 이강선 회장님께서 축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평택항에 들어오는 뭐 신규 모선들, 그 모선 한 척은 정비선사의 모선 한 척의 취향은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맞먹는 평택시의 성장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과 각 회사의 대표님 및 동방 임원들을 모시고 기념 촬영이 있게 싸우니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만 화이팅!